요게 생긴 것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가 뭔 소리예요 그러면? 반면에. 그럼 반면에라 했으니까 그녀가 어디 간다면이야? 간다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하면 if she went to space camp she might get to spend time in real space capsule. 그래서 그녀가 무슨 시제에 스페이스 캠프 간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간다면 she might get to spend. 자, get to do 하면 무슨 얘기? 지금 get이 그냥 get이 아니고 get to do죠. get to do 하면 뭔 소리게? 뭐뭐 하게 된다죠 뭐. she might get to spend. 그녀가 뭐 하게 될 텐데? 쓰게 될 텐데. 뭘 쓰게 될 텐데? time을 쓰게 될 텐데. 어디에서? 진짜 스페이스 캡슐에서, 우주 캡슐에서 실제 뭐 실제로 사용됐던 곳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Both trips would be a lot of fun. 그래서 두 여행 모두 다 뭐 할 것 같다? 많이 재밌을 것 같다. 몰리가 언제 바란다? She could go to both places. 그녀가 언제 뭐 하기를? I wish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또는 미래에 둘 다 갈 수 있기를. 둘 다 갈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걸 바라고 있죠. What should she do? 그녀가 어떻게 해야 될까? 됐습니까? 그래서 어색한 거 다 고쳤고요. 그 다음에 Molly's sorry that she can't go to the both places. 나 근데 can't 꼴도 보기 싫은데. can't 꼴도 보기 싫다고. not 꼴도 보기 싫은데. Only sorry that she can go to the neither place. 해도 되겠죠. 방금 선생님이 뭐 한 거예요? 어? 둘 다야. 둘 중 하나 동그라미야. 둘 다 X. 둘 다 못 간다가 됐네. 이러면 안 되겠다. 미안하다. 그렇죠. 이더네. 그러니까 좀 어색해진다 해석이. She can't go to the both place. 쓸데없는 거 하지 말랍니다. Both places. Both 뒤에 복수명사. 됐습니까? 뭐 또 질문 없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요. 얘는 왜 타임? 복수명사 안 돼. 또 왜 나가는 거야? 왜? 아, 이거 물어봐야지. 네? 내일 졸업. 내일 졸업이야? 어? 고등학생이 고삐 되네. 오케이. 그래서 가정법 어땠나요? 생각보다 쉬웠다. 네, 뭐 가정법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내가 그걸 못해서. 옷이 어쩌고 어째? 자, 그럼 특수고문 시험 풀이 시험인가요? 아니면 목구문인가요? 그 하나 챕터랑
아우 진짜. 나 이거 워크북 안 한 거 같은데. 워크북 해오라고 그랬죠? 필지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어구의 밑줄을 그으라 했는데 이거는 생략할 수 있는 어구의 밑줄 그은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밑줄을 왜 꺼놨어요? 그럼 she used to ride a bike 한 뭔 소리예요? 그렇죠. 그녀가 과거엔 자전거를 탔었는데 지금은 안 탄다는 얘기죠. 뭔 숙련대긴 개코가 숙련대? 어? But she is used to riding a bike, bicycle이야? 어? 또 헛소리한 놈 나온다. Be used to, 전치사 to, doing.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지다. 이겁니까 이게? used 조동사는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렸던 거 누구? 그녀. 자전거 타고 했던 거 누구? 그러니까 당연히 she was. When young, she used to ride a bicycle. 됐습니까? When young.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when young 이런 문장 만나게 될 거라니까. 됐습니까? When tired 뭐 이런 거 만나게 될 거라니까. 됐습니까? 그럼 막 당황하죠. 어? I fell asleep while I was reading a book. 그래서 내가 뭐 했답니까? 내가 책을 읽는 동안. 됐습니까? 그럼 생략할 수 있는 건? I was. I fell asleep while reading a book. 됐습니까? 그래서 잠든 사람 누구? 나. 책 읽던 사람 누구? 나.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1번하고 2번은 생략 중에서 뭐?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죠. 주 플러스 B. 이게 주소를 적어 놓는 게 좋죠. 그 다음에 practice the flute every day before the performance if it is necessary. 그래서 매일매일 플루트 연습하랍니다. 그렇죠? 언제? 공연 전에. 만약 꼭 해야 된다면. 됐습니까? 그럼 생략할 수 있는 건? If necessary. 됐습니까? 그래서 practice 할 사람 누구? You. 명령문인데. 어? 다르네. 다른데 왜 생략돼? 특별하게 중요하지. If it is necessary 해서. If it is 어쩌고 저쩌고 해서 it is 생략할 수가 있다. 꼭 해야 된다면. 근데 it은 뭐 대신 왔어? is necessary. 그렇죠. practicing the flute. if practicing the flute is necessary. 해서 생략해버렸습니다. if necessary. if possible. 이런 식으로. if necessary는 뭔 소리고? 만약 필요하다. 필수적이라면 꼭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된다면. if possible은? 가능하다. 만약 가능하다면이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ough he was tired, he went out to meet his friends. 그러면 비록 그가 무슨 시제? 과거 시제에 피곤했지만 그가 과거 시제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외출했다. 그러면 여기 생략할 수 있는 거 빼고 읽으면 The he went out to meet his friends. 됐습니까? 피곤했던 놈 he, went out 했던 놈 he. 그래서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 반복된 주어 플러스 비동사. 더 tired 이런 거 만날 거란 말이야. 더 tired. Meat will be good for a week if it is put in a refrigerator. 그래서 누가 뭐 할 거랍니까? 고기의 상태가 괜찮을 거래죠. How long? 일주일 동안은. 일주일 동안 고기 괜찮을 거예요. 만약 고기가 냉장고 속에 넣어져 있다면. 됐습니까? 그러면 will be good 할 놈하고 is put 되어 있는 놈이 같죠? 그래서 생략된 부분 생략하고 읽어봅시다. meat good for a week if put in the refrigerator. 근데 이렇게 하면 if you put in the refrigerator 처럼 보이기도 하겠네요.
그러려면 여기에 if you put it, it이 있어야 되겠죠. If you put it in the red bullet journal. 근데 그게 없으니까 여기는 you가 생겼던 게 아니고 it is가 생겼던 거고 stored네요. 넣어져 있다면 if put in the red bullet journal. 그 다음에 생략을 된 걸 다시 되돌려 놓으라네요. As a young artist, she was not famous. As she was a young artist, she was not famous. 그럼 a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When이겠죠. When she was a young artist, she was not famous가 좋겠죠. 야, 어리다고 뭐 무시하는 거냐? 어리면 안 유명한 거야? 그렇습니까? 어렸을 땐 유명하지 않았다. 여기 as는 시간의 as네요. When she was a young artist. 여러분들이 young 하지 않은가요? 스스로를 비하하십니까? When in danger, you should call me. 그러니까 네가 위험에 처했을 때 너는 나에게 연락해야만, 전화해야만 한다. 그럼 when you are in danger. You should call me. When in danger. 많이 쓰입니다. When in danger. 그 다음에 if it is necessary, you can use a dictionary.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요? A dictionary. If using a dictionary is necessary. Dictionary necessary. 라이밍 잘 맞네. If using a dictionary is necessary, you can use a dictionary. 사용, 만약에 뭐 사전 사용이 필수라면 너는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뭐라고? Though in Paris, though in Paris, though in Paris, he has not visited the Louvre Museum. 맞습니까? 그러면 비록 파리에서 그는 루브르 박물관 방문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 쳐다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더 is죠. In Paris, he has not visited the Louvre Museum. 여기에 방문 안 했다를 무슨 시제로 표현했어? 그렇죠, 현재 완료로.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문 안 한 거야?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 파리에 있는 걸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파리에 온 건 과거인데 지금도 파리에 있는데 비록 지금도 파리에 있지만 인 거죠. 여기 was가 아니고. 됐습니까? Though he was가 아니고 though he is in Paris. 비록 그가 현재 파리에 있지만 과거부터 이 지금 현재 시점까지 방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영어는 시제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그림 그려가지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나랑 같이 가다 가능하다면 come with me if possible. If possible. 그 다음에 호수에서 수영할 때는 조심해야 돼. You should be careful. When swimming in the lake. 왜 when swim in the lake 하면 안 될까? 여기 생각된 게 뭐니까? You are니까. You should be careful when you are swimming in the lake. 그래서 여기 swim 오면 절대로 안 되죠. When swimming in the lake. Swimming spelling 알죠? 너무 믿었다고 하네요. 발등 찍힌 적이 많아.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비록 언제 게을렀지만 그 뒤에 보면 점심 식사 후에 산책을 하곤 했다가 보이죠? 그렇죠? 그럼 산책 언제 했는데? 과거 했는데 지금 안 한다. 됐습니까? 그럼 언제 게으른 거야? 현재도 게으른 거죠. 그녀의 성품이죠.
그녀에 대한 팩트를 얘기했어. 그녀가 그녀에 대한 사실은 뭐다? 게으르다. 근데 언제는 선택했었다? 과거에 했었다. 지금은 게으름이 결국은 이겨서 지금은 안 하지만. 됐습니까? 그럼 생략된 말까지 넣으면 Though she is lazy, she used to take a walk after lunch. 물론 although, even도 이런 것도 가능. 더 lazy. She used to take a walk after lunch. 여기는 is가 꼭 와야 됩니다. She is lazy. 여기 used to take 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음악을 듣는 동안 그녀는 그림을 그렸다를 생략 하나도 안 하고 하면 일단 그렸다 쳐다봤죠. 뭐 언제 듣는 동안? 그러면 그림 그리면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생략 하나도 안 하면 while she was listening to music, she drew a picture. 그럼 생략해버리면 while listening to music, she drew a picture. While listening to music. 그래서 반복된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 나한테 전화해라. If necessary, 쉼표. 명령문 아니에요? Call me tonight. If necessary. 해도 되고요. Call me tonight if necessary. 뭐 질문 없나요? 네. 맨날 질문 없대. 특수금은 강조, 동사의 강조입니다. 잠깐만. 해놨는데? 안 해놨나? 빨간 책 다들 갖고 왔습니까? 네. 잘했지. 빠르네요. 자, 거기 듣기, 그 교재에 보면 듣기랑 듣기 딕테이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시고요. 듣기요. 뭐야, 가서? 듣기랑 딕테이션. 오케이. 아. 왜, 왜, 왜? 별거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셀프로 시험 쳐보고 채점하고 내 등급컷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절대평가니까 어차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거죠. 뭐. MPT가 적히는 게 듣기죠. 예. 시험가 70분이야? 잘 만드는 거. 뭐 같은 질문하니까 다들 빨간색으로 하고 있는데. 네? 서점에 물어보니까 빨간색이라니까 반항하더라고. 알아듣지. 1등급 90, 99, 92구나.
자, 그러면 18번. 글의 목적입니다. 됐습니까? 자, 유형은 글 쓴 사람이 무슨, 뭘 바라고 이런 글을 썼는가입니다. 이거 보면 당연히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여기까지 한번 읽어, assistance까지 읽어볼까요? Dear members of Eastwood Library, thanks to the friends of Literature Group, we've successfully raised the money to remodel the library building. John Baker, our local builder, has volunteered to help us with the remodeling, but he needs assistance.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by grabbing a hammer or a paintbrush and donating your time, you can help with the construction. Join Mr. Baker in his volunteering team and become a part of making Eastwood Library a better place. Please call 541-567-1234 for more information. Sincerely, Mark Anderson.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뭐예요? 4번이 답이죠. 그러면 이거 4번이 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꼽을 수 있나요? 리모델링 버튼이 이제 왔습니다. We have successfully remodeled the library. 아닌데? Join Mr. Baker in his volunteering team and become.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뽑을 수 있는 부분은 but he needs assistance가 보이죠. But he needs assistance. 그 앞에 보면 여기에 John Baker has volunteered to help us with the remodeling도 일단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라는 거 volunteered 연결되고요. But he needs assistance.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 전체적으로 좀 이제 뭐 전체적으로 가장 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He needs assistance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이런 단어는 지금은 리터러처 그룹을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리터러처가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리터러처 그 다음에 뭐 raise money라는 표현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raise money raise money 라는 표현도 꼭 알아두셔야 될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to remodel은 명형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has volunteered to help us with the remodeling but he needs assistance. 그러니까 assistance 같은 단어 assistance 뜻이 뭐예요? 조수? 얘 대신 뭘 쓸 수 있는가? 여러분 중학교 수준의 글이라면 여기 assistance 대신에 뭐가 올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요 녀석 반갑죠? 그 다음에 여기에 왜 donate가 왜 안 되는가? 왜 donating의 형태가 되어야만 하는가? 동사의 형태가 왜 donating을 선택해야 되는가? 뭐 메이킹이 왜 메이킹이 돼야 되는가 이런 것도 물어볼까요? 안 물어봐도 돼요? 그럼 지금 얘기해줘. 뭐 파토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받는 사람 편지잖아. 그래 정도는 레터고 편지 받는 사람? Members of Eastwood Library. 맞습니까? 네. 뭐 하는 거 좋아하는 멤버일까? 책 읽는 거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편지 받는 사람은?
마크 앤더슨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한 사람 넣으면 존 베이커도 나오는데 존 베이커의 직업은? 직업이 볼런티어야? 로컬 빌더죠. 로컬 빌더가 뭔데? 건설업자죠. 지역에 살고 있는 건설업자. 건설업자니까 뭐 하는데 발런티어 할 수 있다? 리모델링 하는데 발런티어를 한 거죠. 됐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알맞은 어휘를 고르세요 해놓고 Donating your time이 맞냐 Donating your money가 맞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여기에 왜 Donating money는 왜 아닐까 왜 Donating your time일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9 신경파악입니다 신경파악 그리고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그냥 신경파악 할 수도 있지만 또 조금 문제를 바꾸면 어떤 처음에는 어떤 기분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기분으로 바꾸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형용사들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족족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들 이 중에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거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것도 뭐 사실 알고 있으면 좋고요. Jealous가 뭐예요? Jealous. 질투하는 이죠 질투하는. Jealous. 질투하는. 그럼 Annoyed는 짜증난이죠. 짜증난. irritated, annoyed. 쏘리 대신 나올 수 있는 쏘리 정도 나오면 이제 고1 선택지 되는 거고요. 얘 대신에 앞으로 뭐가 나올 예정이냐면요. regretful 이렇게 나오겠죠. regret, regret, 아 잠깐만. 더 regret, regret. regretful 스펠링 좀 확인해 봐야겠다 오랜만에 만나서 잠시만요 regretful regret F-U-L 그대로 하면 되네요 꽤 맞네요 어? 내가 여기 이상하셨구나 regret 이렇게 됐습니까? 그 외에도 annoyed 대신에 나올 수 있는 건 뭐 irritated 같은 거 irritated 그 다음에 뭐 disappointed 대신에 뭐 dissatisfied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오케이 그래서 셸리의 심정입니다 쭉 읽어볼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On the way home, Shirley noticed a truck parked in front of the house across the street. New neighbors. Shirley was dying to know about them.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e new neighbors? She asked Pa at dinner. He said, yes, and there is one thing that maybe interesting to you. Shirley had a billion more questions. Pa said joyfully, they have a girl just your age. Maybe she wants to be your playmate. Shirley nearly dropped her fork
on the floor. How many times had she prayed for a friend? Finally, her prayers were answered. She and the new girl could go to school together, play together, and become best friends.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고,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Notice 무슨 동사? 라는 거. 그래서 얘는 1, 2, 3, 4, 5 해주세요. 그다음에 New neighbors surely was dying to know. 뭐 옆에,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얘 기분이 어떻다라는 건 모르지만 이런 표현을 통해서 dying to know 이런 걸 통해서 기분이 나오죠.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e new neighbors? She asked the pa. 이 pa는 뭐예요? Father. Father. He said, yes, there is one thing that may be interesting to you. 대세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리고 요 대세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봤더니 앞에 얘기했으니까 요렇게 합쳐서도 뭔 얘기하겠죠. 대세에 대한 얘기요. One thing 대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기에 interested가 왜 아닌지 너무 뻔하죠. 근데 여기에 maybe interested 했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이러면 안 되겠죠. Surely had a billion more questions.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기분이 드러나고 있죠. 봤어요. joyfully. 아빠의 감정은 직접적인 단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joyfully. 이거는 아빠의 감정이에요. 근데 뭐 같은 감정이 될 수도 있겠죠. They have a girl just your age. Maybe she wants to be your playmate. Surely, nearly. Nearly에 대해서는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Dropped a fur condo. 그리고 이러한 표현, 이러한 이 뭐 이 부분도 nearly도 그렇지만 nearly dropped a fur on the floor를 통해서도 또 감정이 드러나는 거죠. 직접적으로 어떤 감정 형용사를 나타낸 건 아니, 표현은 아니지만 빗댄 표현을 통해서 감정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ow many times had she prayed?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이런 형태가 되었을까? 왜 뭐 does she pray도 아니고 has she prayed도 아니고 왜 had she prayed 했을까? 그 이유는 여기에 얘랑 관련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이렇게 had she prayed 이유하고 여기에 있는 were가 있는 거 연결시키면 되겠고요. She and the new girl could go to school together, play together, and become best friends. 뭐 그 다음에 뭐 play가 이 형태인 이유, 그 다음 become이 이러한 형태인 이유는 너무 뻔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답을 지금 한번 골라보세요. 제가 조용히 하고요. 됐습니까? 얘는 18분부터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되도록이면 지금은 스탑워치를 해서 내가 한 문제당 아니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푸는데 얼마 걸린다 측정해서 써두세요. 그 시간 줄여야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쌤 뭐 좀 처리할 거 있어요? 일단 늦게 갈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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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